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즈 강좌입니다. 자, 41번 프로그램 언어 4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하고 물어봤죠. 자,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콜 바이 밸류냐 그다음에 콜 바이 레퍼런스냐라는 거죠. 밸류는 이제 값이고 레퍼런스는 주소가 됩니다. 자, 메인이 되는 것이고요. A를 선언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호출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호출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받을 때 이게 뭘로 받았어요? 네, 주소를 받았죠. 네, 그래서 얘는 콜 바이 레퍼런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수식 구문 표기 중 연산자를 피연산자 사이에 그랬습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연산자가 있고 피연산자가 있고 피연산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네, 표기하는 기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바로 뭐죠? 인픽스 방식이 되죠. 만약에 연산자가 앞에 오고 피연산자가 이제 뒤쪽에 오면 얘는 뭐죠? 프리픽스다라고 하는 거고 피연산자, 피연산자 나중에 이제 연산자가 있으면 얘는 뭐죠? 포스트픽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어휘 분석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분할해 내는데,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자, 여러분 뭐라 그러죠? 바로 이제 토큰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이 이제 컴파일하는 단계, 어휘 분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컴파일 단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휘 분석의 단계, 그다음에 구문 분석의 단계, 의미 분석의 단계, 중간 코드 생성의 단계, 그다음에 코드 최적화, 네, 그 다음에 목적 코드 생성 이런 순서 중에서 어휘 분석 바로 이제 토큰, 네, 토큰 단위로 분할하는 단계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단항 연산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단항 연산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료가 하나만 필요한 거죠. not은 A, 이거 A의 반대다 이런 게 필요하지만 and 같은 것은 어때요? A하고 B를 and를 하겠다. 이게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 shift 하세요. 뭐를 shift 하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ove 옮겨주세요. 뭐를 옮겨주세요? 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단항 연산에 해당이 되고요. and라든지 or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자료가 두 개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항 연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의 해독 순서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원시 프로그램이 목적 프로그램으로 되고 네, 로드 모듈로 되고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네, 되어 있죠. 자, 얘는 누가 하나요? 컴파일러가 하는 것이고 얘는 누가 하나요? 링케이지 에디터, 링크 편집기가 하게 되는 거고 얘는 누가 하나요? 로더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순서에 맞게 네, 되어 있는 것은 바로 1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명시적인 순서 제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명시적이다라고 한다면 강제로 순서에 변화를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의 반대는 뭐가 있어요? 묵시적이다. 알아서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 이걸 먼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수행한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이걸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 더하기 2 곱하기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강제로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시적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연산자 우선순위는 묵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고급 언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랍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보면 저급 언어가 있고, 네,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다 그러면 얘가 기계 중심이다 라는 거고, 고급 언어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죠. 저급 언어에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계어하고, 네, 어셈블리 언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고급 언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보자. 사람 중심이다. 고급 언어 중에서 이제 옛날에 나온 언어, 코볼이다, 이제 포트란이다, 이런 언어들이 있는 것이고, 고급 언어는 번역 과정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어디서 나왔나요? 네, 여기서 나왔죠. 고급 언어는 이렇게 번역의 과정이 필요해요. 네. 왜냐면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고 결론은 실행하는 것은 기계가 해줘야 되잖아요. 기계가 알고 있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필요하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군요. 자, 4번에 보면 상이한 기계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실행 가능하다. A라는 컴퓨터에서 얘를 작성을 했어요. B라는 컴퓨터에서 저장해서 가져와서 실행하면 고급 언어는 어때요? 네, 실행이 되죠. 이렇게요. 하지만 기계어는 기계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C 언어의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C 언어의 기억 클래스에는 이제 자동 변수가 있고요. 네, 자동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적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C 언어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식성이 높다라고 그랬고, 이식성.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 네,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고, 벨 연구소에서 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 과정이 없다 그랬는데, 컴파일 과정 필요하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수다라는 것은 A가 2다. A라는 변수에 2를 할당을 하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하나의 기억 장소를 차지한다 라는 거. 변수의 유형은 컴파일 시간에 이제 한번 정해지면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세 번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절대로 값이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A가 처음에 2였다가 여러분 수행을 하다가 A는 뭐 A 더하기 10을 하겠다. 그럼 A가 얼마로 변경이 되나요? 12로 변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변수는 이름, 값, 속성, 참조의 요소로 구성이 된다. 맞습니다. 자, 51번입니다.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되는 예약어. 예약어라는 것은 이제 INT, 그럼 얘는 무슨 뜻이잖아요. C 언어에서 정수를 선언할 때 쓰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예약어다라고 합니다. 먼 것은 뭐냐? 이것들은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역 과정에서 속도를 높여준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준다. 새로운 언어에서는 예약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는데, 예약어 수는 이제 점점 명령어가 많아지다 보니까 예약어 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시연어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뭘 봤나요? 이걸 봤죠. 이건 무슨 뜻이었어요? 네, 줄 바꿔주세요 라는 뜻이었죠. 이런 게 이스케이프 시퀀스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뭐죠? 탭이죠, 탭.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캐리지 리턴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F가 있는데 얘는 폼피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뭔가요? 백스페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3번입니다. 프로그램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판독성을 향상시킨다. 판독성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걸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기계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리 인간이 해석하기 좋게, 아, 이거는 원의 면적 구하는 부분이야. 이거는 합계를 구하는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석,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휘 분석의 주된 역할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이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들로 이제 분할해 내는 것이다. 이때 분할된 어휘 분석에서 분할된 단위를 뭐라고 그러나요? 네, 토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연에서 사용하는 기억 클래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클래스의 종류에는 이제 자동 변수, 네, 정적 변수, 네, 레지스터 변수, 그다음에 외부 변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을 우리는 오토다라고 하는 거고, 정적을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이고, 레지스터. 네, 레지스터.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중위 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을 후위 표기법으로 이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빼기 d가 있다. 연산의 우선순위로 가로를 하면서 후위 표기법, 후위 표기법은 연산자를 뒤로 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얘를 뒤로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적어준다면 A가 있고, B가 있고, 나갔고, C가 되고, 여기에 별 나오죠? 여기에 더하기, 자, D 빼기.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되겠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기된 것은 3번이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연에서 사용되는 이스케이프 시퀀스에 대한 의미가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new 라인이다라고 해서 줄 바꾸는 것을 말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R은 이제 캐리지 리턴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F는 폼피드다라는 거고, B는 백스페이스다라는 거고, R은 탭이다. T가 탭이죠. 네, T가 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맞지 않는 것은 자, N이 되겠군요. N은 new 라인이다. 새로운 줄에 네, 표시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컴파일 과정에서 원시 프로그램을 네, 하나의 긴 스트링으로 보고 원시 프로그램을 문자 단위로 스캐닝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일련의 문자, 토큰들로 분할해내는 이 단계가 무슨 단계냐라는 거죠. 자, 바로 우리가 이제 컴파일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휘 분석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구문 분석의 단계, 그다음에 의미 분석의 단계, 그다음에 이제 중간 코드 생성의 단계, 그다음에 코드 최적화의 단계, 그다음에 목적 코드 생성의 단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 중에서 이제 토큰에 관련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어휘 분석의 단계가 됩니다.
자, 59번입니다. 객체지향 언어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 유사한 객체들 묶었어요. 객체들을 묶어놓은 걸 우리 뭐라 그러나요? 클래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된 특성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추상화에 대한 특징이 있죠. 추상화는 무엇인가요? 네, 불필요한 사항을 없애는 거죠. 이게 간략화시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체다라는 뜻이 나왔는데 객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말을 하죠. 어떤 실질적인 변수 그런 걸 말을 하는 거고 메시지다라고 있는데 메시지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명령을 우리는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목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목적 프로그램은 기계어로 만들어진 것을 말을 하죠. 1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은 우리 인간이 만든 언어가 되죠. 그거를 이제 기계가 알아먹게 바꿔줘야 되죠. 그 기계가 알아먹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목적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누가 시켜주냐? 컴파일러, 번역기가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